보시는 거는 미소TV 새극함으로 예술운 주인공입니다. 저희 솔직한 모습 보여드리면서 저희 주위 있는 사람들이랑 많이 얘기 나눠보고 그리고 또 외국에서 저희 친구가 놀러 와요. 그래서 친구도 이제 같이 이렇게 녹화할 수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. 라디오 게스트가 있어가지고 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. 네, 네. 같이는
안타깝기도 하네요 오늘은. 근데 꼭 해야죠. 그래요. 예. 아니 그냥 누나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. 특히 교포 친구들한테 너무 이쁘게 만들어놨어요. 선배님으로서 음악 실력도 대단하시고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리허설 하러 가요. 아 리허설 하러 가는데요. 준비되시면요 노래 갈까요? 유미라는 리스팅 팀이요. 나는 정말 행복해져요. 2시 반 새벽입니다. 너무 늦었죠? 자세히 보면 저희 눈이 빨개지고 막 그랬거든요.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도 내일 아침에 외국에서 제 친구가 놀러 와요. 새벽이 됐는데도 조금이라도 청소해야 돼요. 7년, 8년 다 돼가네요. 아무래도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연습해야 되잖아요. 그리고 저도 잠자는 시간이나 뭐 이런 거 다 이상하니까 룸메이트 같은 거 있으면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해질 것 같으니까 이제 혼자 사는 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서 공항까지 가서 외부에서 오늘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다행이라도 전화하셨어요. 자 이제 제가 좀 와서 친구 만나러 가거든요. 제 친구입니다. 바로 리키네요. 베트남에서 온 친구예요. 미국으로 가는 길에 여기 서울에 잠깐 4일 동안 이제 놀러 오셨어요. Hello! 제가 공항까지 못 갔지만 다행이라도 친구가 똑똑하니까 잘 이렇게 찾아왔어요. 지금 영동으로 가는 길이에요.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 많이 놀러 나왔나 봐요. 차 많이 막히고요.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원래 길에서 사는 그런 거 좋아해요? 네, 좋아요. 옛날에 저희 반지를 다 길거리에서 산 거예요. 아직까지도 잘 끼고 있습니다. 제가 말하는 박정현 뭐 자랑은 아니고요. 장점은 열심히 한다는 거. 저는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. 이거는 막 하기 싫다 뭐 숙제 하기 싫다 뭐 이런 것보다 제가 지금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뭐 축복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. 제일 큰 단점은 이것도 잘하고 싶다 저것도 잘하고 싶다 너무 욕심이 많고 그러니까요 하나를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건 없어요. 저는 원래 그냥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모습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솔직한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으니까요.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고요. 노래할 때도 아니면 공연할 때도 이렇게 솔직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할 거예요. 기대해 주시고요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Bye!